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6-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폴 클리는 비번 수거죠. 태어났어. In Bern에서. 자, 스위저랜드에. 자, 온 날짜죠. 자, 12월 18일 날 1879년도에. 자, 그의 아버지는 was a music teacher, 음악 선생님이었고, 자, 그의 어머니는 자, was a singer, 가수였고, 그리고 아마추어 painter, 화가였어. 자, as a child, as는 뭐 시간절로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자, Paul은 그렸는데, 자, 여기서 draw의 과거 형태죠. 자,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자,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자, 고양이였어. 자, 그리고 at the age of 7, 7살의 나이에 자, 그는 배웠는데 자, to play가 목적어죠. 연주하는 것을 바이올린을. 그 다음 위치 컴마가 들어갔죠. and is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자, 해석은 그 바이올린 연주를 자, 그는 지속했는데 자, throughout은 내내 자, 그의 adult life, 어른 삶 내내 연주했어. The impact, 사실상. 자, 그는 심지어 연주했는데, with Berlin, 자, municipal은 자치 지방이죠. Berlin Municipal Orchestra와 함께, 자, for a while 한동안, 그만큼 음악적으로도 뛰어났단 말이죠. 자, 얼도 비록, 자, 음악이 was important, 중요했지만, Paul에게, 여기까지 양보의 부사절. 자, 중요했지만은 결국에 포기했단 말이겠죠. 자, Paul은 되었는데 예술가가. 자, 1898년도에 폴은 시작했어. 그의 예술계 career 경력. 자, 경력 아니고 경력이겠죠. 자, by studying 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and Munich Academy에서. 자, after 나중에 from January 1921년 1월부터 4월 1931년까지 자, 그는 가르쳤어. 페인팅을 at 어디에서? 바우하우스에서. 그래서 뭐 미술 선생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저기서.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는 못 가겠네요. 자, 폴은 또한 kept 가지고 있었다, 유지했는데 노트북을 자, of his artistic insights and ideas. 그러면 예술적 통찰력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아이고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그냥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판했어. 그래서 여기서 시제 폴 1번 과거 2번 과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출판했는데 어 넘버로브는 많은 책들을 예술에 관해서. 자, 바이는 미래 전체자로 머무시 되어서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가 death 죽을 때가 되어서 1940년에 자, 그는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헤드 크리에이트 이전에 만들었는데 인상적으로 인상적인 양이나 인상적으로 많은 양이란 뜻이에요. 작품들을 더블 10,000이니까 10만 개죠. 만 개의 그림들을. 자, 니얼리는 여기서는 얼머스트의 뜻이에요. 거의 5,000, 5,000개의 그림을 자, 듀링대에 부들어갔죠. 그의 평생 동안 엄청나게 그렸단 말이죠, 지금. 자, 여기서 밑으로 좀 다시 내려가서 자, 답은 자, 아까 뮤니치 아카데미에서 회화를 가리킨 게 아니고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우하우스에서 가리켰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요거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뭐 요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가 폴 클리 위생해.